제2경제위원회사나 해당 국방공업 기업소들에서는 올해 상반년도 군수 생산 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계획을 결속하게 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올해 상반년도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2024년도 군수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상반년도에 생산된 미사일 발사대들은 조선인민군 소부작전 집단의 화력습격연합 부대들에 장비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승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 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